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지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본문이랑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이 에스라서 5장과 6장인데요.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본문이 또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겹칩니다. 그냥 설교의 뭐 방향은 같지는 않지만 스토리 맥락은 같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주 중에 우리 딸애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자기 삼촌한테 갔다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희 그 막내가 이제 볼트모어에 있는데 저희 막내가 매주일 제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니네 아빠 설교가 갈수록 길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딸이 와서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의 한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점점 늙어가나 봐요. 나이 드신 목사님처럼 말이 많아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또 그러더라고요. 설교 긴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의 얘기를 연달아 들으면서 결심한 게, 아, 이제 짧게 해야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부터는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16년 만에 결국 성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성전이 완전히 짓게 되어집니다. 16년 만에. 그리고 성전 짓는 걸 16년 만에 시작했고요. 성전을 짓는 기간은 4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성전을 쳐서, 그러니까 에스라서 5장은 성전 짓는 걸 시작했고 에스라서 6장은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완성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이들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결국엔 완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들이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은 뭐냐?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선지자를 세우세요. 한꺼번에 두 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뭐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제부터 16년 동안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두 명의 선지자를 연달아 보내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학개서에 써인 내용이 그렇고요.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시작이 뭡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예? 스왈대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뭐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임한 말씀이에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때에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그러니까 두 달 차이죠. 하나는 여섯째 달, 하나는 두 달 뒤에 거의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선지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16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만 되는 게 아니라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박힙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서 해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시작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여러분에 대해 갈 길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게 해야 돼요. 말씀이 먹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16년 만에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리가 돼요. 다. 특히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아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인 게 어떻게 알았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렸는데 이게 풍년이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씨를 뿌렸는데 풍년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는다고 먹는데 뭔가가 허전해요. 뭔가가 허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목이 마르고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뭘 붓는 것 같아요. 채워지진 않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게 내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오늘은 좀 많이 벌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일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가로쪄가면 뭐예요? 씀씀이가 더 커지는데 여러분 삶 속에는 그런 거 경험 못했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죠. 이유가 뭐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야?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을 얻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랬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랬구나. 또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뭐예요? 농사 짓는데 비가 제대로 안 와요. 이게 때 맞춰 와야 되잖아요.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대게 합니다. 예? 한재가 들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더스탠딩 핫을 주셔서 내 삶이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복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고 여러분의 골수에 찍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4장 23절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왕이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금지시킨 거예요. 왜 금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뭐라 올립니까? 이들이 성전을 완성하면 분명히 반역할 겁니다. 그래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히스토리 한번 보라는 거죠. 성전 짓고 나면 이들이 꼭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그래 내가 순종하고 성전 지어야지. 그럼 이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반역죄가 걸린 부분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나 다를까 5장 3절에 총독이 와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정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지금 누구 명령으로 너희가 이것을 했느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복도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나리오 때문에 그래요. 시나리오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16년을 선지자를 안 보내고 기다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1년 있다 선지자를 2명 보내고 아니면 4명 보내서 짓지 왜 16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실 거야? 솔직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벽돌까지 웬만큼 조금 쌓아놨어요. 그러고는 16년 동안 그 땅이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럴까? 자, 저거 하나님 성전이래. 근데 짓지도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누구셔? 얼마나 능력이 없는 신이면 저렇게 내버렸을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16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말씀이 선포돼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6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들은 16년을 살아보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첫 해에 농사졌어요. 농사 정말 안 돼요. 지지리도 안 돼요. 집안에 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두 번째 해도 또 그래요. 16년을 그랬어요. 16년을 그러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16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러려면 어떻게 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죽지. 이 결론을 이르게 한 게 1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16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헛시간이 아니라 16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스텝을 밟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내리시길 원해요. 그냥 말씀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이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해야죠.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야단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우리 유년부, 중고등부, 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맞죠? 맞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도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하는 복이에요. 이것도. 근데 제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변명을 못 해요. 하나님 전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순종하게 하도록 그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인사한 내용인데요, 역전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총독이 물었어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이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왜요? 이름만 얘기해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킨 거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얘기해, 우두머리를 얘기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했지만 정말 큰일 난 순간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재밌어요. 우두머리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우두머리가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누가 우두머리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켜서, 우린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우린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 말씀 안 들으면 우린 또 얻어맞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시킨 거 맞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의 듣기에는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시켰다고 얘기하죠. 그게 누구예요?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다. 그 뭐예요? 당신 나라 왕이 시켰다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은 네 번이 바뀌었어요. 네 번이 바뀐 상태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메데바사가 합치면서 고레스가 1대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스메르디스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가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나 바뀐 거예요, 왕권이? 네 번 바뀐 건가요? 세 번 바뀐 건가요?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와서 옛날 왕을 들이대면서 옛날 왕이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정말 복을 주신 게 뭐냐면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총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총독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듣고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자기 황제에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명령으로 해버리죠. 그만둬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fear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예, 믿진 않아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좋은 총독을 만난 거죠. 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린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잠깐 기다려, 그리고 공사를 금하고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사는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고 알아봅니다. 그 총독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명정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6장 1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리오 왕도 그 편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 왕도 좋아요. 조사하게 해요. 고레스 왕이 쓴 것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됐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궁성 이름을 써놨냐면 그 당시에 황제는 세궁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고요. 따뜻하니까. 그리고 봄, 가을에는 수산궁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여름에 여기 나온 앙메다 궁에서 살았어요. 왜 앙메다 궁에서 살았냐면 이 앙메다 궁은 1500m 위에요. 그러니까 높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황제가 이렇게 세 군데 살았는데 하필이면 이 조서가 언제 왔느냐? 여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황제가 여름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으니까 하필이면 또 그게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릴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었으니까 고레스 왕도 이 성에 머물 때 이 편지를 써냈고 이 문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 군데의 기록 문서를 다 디바이드해서 나눠요. 컴퓨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찾기가 쉬웠을까요? 만약에 이 황제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이 거리도 엄청나요. 이 거리도 엄청난데 다른 곳에 있었다면 찾는 게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리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착해 주시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서를 찾았는데 문서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예요? 에스라서 6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기빗이요 너비도 60기빗으로 하고 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한 내용이에요. 성전은 이만한 사이즈로 져라. 근데 그거 아세요?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사이즈인 거.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절에 솔로몬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근데 보세요, 고레스 왕이 말한 것은 넓이 이 길이가 60-60이고 근데 솔로몬은 60-20이에요 근데 또 뭐의 차이가 나냐면 높이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30규빗인데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은 60규빗이에요 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는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큰 걸 하려면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4절에 보니까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누가 돼요? 왕실이 단다는 거죠. 왕실이 돼요. 그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면서도 아 우리가 재정도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짓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문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실이 다 되도록 된 거예요. 그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돈도 하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 향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레다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사람들에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게 하라.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 경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둔 돈이 다 성전 짓는 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한 그 사람들의 돈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시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지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모든
짐승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하늘에,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왕은 흑심이 좀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명령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만 마리의 양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할 때. 근데 그게 다 공짜로 오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그 역전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유브라덴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덴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게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돈을 주면요 가서 뭐 하게 돼 있어요? 꼭 참견하게 돼 있거든요. 잔소리하게 돼 있는데 이 황제가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돈만 주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핍박이나 간섭이나 잔소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전이 맞죠? 그죠? 역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는 황제가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바꿀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도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마미에마 걸음덩이가 되라.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법을 정해요. 법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역전의 복이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어느 여인이 뉴욕에 있는 직장을 있는데 걸어가요. 뉴욕은 많은 분들이 걸어서 직장을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처음 산 신발을 신었어요.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이 발이 아프다 보니까 삐끗했는데 발목을 삔 거예요. 발목을 삐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약국에 가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느라고 그날 직장에 늦은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2002년 9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직장이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여러분들 발목 빈 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났어요. 이것이 역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역전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아버님은 원래 중동에서 무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1980년 8월 19일 날 리비아 그 리아드라는 그 도시의 수도에서 리아드에서 사우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다 끊으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사업을 하는 사람이랑 이 그 대화가 길어지셔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까지 다 있는데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자마자 비행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302명이 다 죽었어요. 그게 그 우리 세계 역사에 10대 비행기 사고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까지 아는 거예요. 1980년 8월 19일 날. 여러분들 비행기를 놓친 건 정말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역전시키신 하나님 바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역전들이 있죠.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예? 자기가 짓지도 않았는데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죠.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지는 것 고통스럽고 안 좋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처절한 패배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십자가예요. 역전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요. 안 좋은 거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근데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늘 역전의 역사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그것만 볼 때는 아픔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이 복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너희가 체험했으면 이제 힘을 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왜 역전케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 복을 주세요.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몇 번 졌는지 지어졌는지 아시죠? 그렇죠? 새로 진 건 세 번이에요. 처음에 성막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근데 성막은 텐트예요. 이동식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잘 지었어요. 세 번째가 수룹바벨인 지은 성전이에요. 물론 네 번째가 여러분들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근데 이게 왜 새로 지은 게 아니냐면 수룹바벨의 성전을 고친 거예요. 물론 정말 오랫동안 고쳤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뭐 약 48년 고친 거고 전체 기간으로 보면 80년 동안 이 성전 고쳤어요. 재밌는 거는 헤롯이 지은 성전은 80년 고쳐가지고 완공했는데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지은 지 6년 만에 없어집니다. 6년 만에. 근데 하여튼 이 새 성전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성전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결혼식으로 얘기하면 신방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신방 같은 구실이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을 지면서 신정 정치로 들어가요. 신정 정치가 뭔지 알죠?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큰 소명이 없어요. 그냥 그 이들의 할 일은 뭐예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법만 잘 지키며 살아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점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게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건 신정정치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감싸는 거예요.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엔 신정정치였어요. 근데 이제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는 믿는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점점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 나라에 속하면 그냥 하나님 그게 법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에서 살라 그러면 부딪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워요. 어려움이 생겨요. 이것이 수룹바벨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수룹바벨의 성전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소명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성숙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제는 그 뜻을 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분명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에스라서 6장 10절에 그 얘기하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와 우리 성전 지어졌어 이것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틀려요. 솔로몬의 성전과 틀려요. 뭐가 틀려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법궤가 없어요. 더 이상 십계명을 판 그 돌멩이도 없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의 성전에 축복하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들의 신앙을 뭘로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신앙이 성숙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을 뭔지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예 허물어버리죠. 허물어버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이렇게 구분시키시면서 예,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이야. 이제 너희 몸으로 세상에 나가니까 정확하게 이제 알게 하시죠.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너희 몸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속에 있는 성전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있어요. 이제 그 복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성전 안에 누굴 두신 거예요? 성령님을 두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예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것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하시는 것,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특권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그 특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선교적 교인으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것이 수르바벨의 성전의 의미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합니까? 70년이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70년 만에 귀환했을까요? 여러분들 유대가 BC 몇 년도에 망하는지 아세요? 유다가 망한 연도가 586년이에요. 586년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많이 아세요. 586년. 근데 언제 고레스 왕이 포로를 보내는지 아세요?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이 몇 년도에 이 일을 했냐면 536년에 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된 거예요? 586년에 망했는데 BC 536년에 포로 귀환이 됐으면 몇 년 만에 포로가 귀환된 거예요? 50년이죠. 근데 왜 70년이라고 그러세요? 왜 70년이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70년에 포로 귀환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50년 만이에요. 근데 왜 이게 70년이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포로 귀환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성전에 앉았어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6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4년 만에.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그러니까 제6년이 언제냐면 BC 516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 성전 완성이 516년에 성전이 완성됐어요. 이게 딱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포로 귀환은 언제냐? 하나님 성전이 완성된 때가 포로 귀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 포로예요. 포로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너희는 자유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근데 이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는 법궤도 없어요.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고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라. 왜요?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대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 것, 바로 이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생각으로 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오늘은 순모임이 없어요. 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순모임 있으면 여러분들이 순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고민은 안 하길 원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있길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역전은요.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볼 수 있는 것, 그걸 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나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이번 한 주가 바로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복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성령님 힘 의지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면류관을 쌓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